사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 나한테요? 아, 뭔지. 사모님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우리 집사람 이름이 금화연인데. 아이, 괜찮아요? 아, 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 잠깐 사무실에 앉았다 가요. 아닙니다. 진짜 괜찮겠어요? 네. 아, 예. 아, 내 집사람 이름은 왜 묻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착각한 것 같아요. 아, 고은입 씨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 집사람과 같은 이름이 있나 보네. 아닙니다. 저 바쁘신데 죄송해요. 좀 가보겠습니다. 아이. 성이 특이해서 내가 들으니까 딱 기억이 나대. 금화연. 그러고 보니까 진태색색 많이 닮았네.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최준영 씨한테 언제 한번 같이 보자고 했었는데. 혹시 나보러 온 거예요?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저 갈게요. 아유, 언니. 우리 언니 때문에 나 불편한 거죠? 섭섭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언니가 세인 오빠 때문에 언니 힘들게 해도 좀 이해해줘요. 엄마가 언니한테 심하게 했던 것도 다 우리 언니 때문이었으니까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고요. 우리 엄마가 워낙에 주미 언니한테는 좀 유난스럽거든요. 알고 있어요. 아유, 어릴 때 엄마 그 편애 때문에 제가 사춘기 심하게 알았었잖아요. 들어가요. 저도 가볼게요. 제가 조만간 한번 전화할게요. 갈게요. 나도 매장 앞에서 은님 언니 만났는데. 저 고은임 씨 아는 사람이 내 엄마랑 이름이 같은가 봐. 우리 엄마 이름 되게 특이한데 누구랑요? 아니 그거야 모르지. 아, 누구를 찾는 것 같은데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갔으니까. 그렇구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앉아있어. 마실 거 좀 줄게. 우리 엄마 혹시 홍팀장님 어머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본사에 있을 때 같이 일한 홍팀장님 어머니 말이야. 그분이 우리 엄마냐고? 그 사람이 누군데? 그분 이름이 우리 엄마 이름이랑 똑같아, 이모. 세상에 이름 똑같은 사람이 어디 한 줄이야? 엄마랑 결혼하신 분 성함을 알아냈는데 팀장님 아버지 성함이랑 같다고. 내가 예전에 회식하고 그 집에서 자고 온 적 있다고 했었잖아. 이모. 말이 되는 소리래, 은님아. 팀장이 너랑 나이가 같다면서. 근데 그 팀장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네 엄마가 돼? 그럼 우리 엄마 누군데? 도대체 어딨냐고. 언니마, 내가 잘못 안 거면 이모가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주면 되잖아.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고 무조건 이모 말만 믿으라고 그럴 게 아니라 나한테 엄마 보여달라고. 너 진짜 왜 이래? 나도 그분이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도 다른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이모한테 그렇다 확인받으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나 엄마 만나게 해줘. 아니면 자꾸 그분을 엄마라고 생각할 것 같단 말이야. 너랑 나이가 같은 딸인데 어떻게 네 엄마가 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모가 네 엄마 알잖아. 너한테 네 엄마 보여줄 순 없지만 아닌 사람을 네 엄마라고 할 순 없어, 니마. 뭔 말이야? 그래, 이모 말 믿어. 언니는 은님 언니 얘기하면 듣기 싫겠지만 그 언니도 아주 어렸을 때 친엄마랑 헤어졌대. 근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엄마를 찾고 있는 중인데. 본부장님 회의하신다는데요. 알았어요. 네, 현재 서미쪽 제품이 콩국물 시장을 선점한 상태니까 내일 신제품 출시되면 당분간은 판촉과 홍보에만 집중하도록 해주세요. 이번 신제품 좀 더 고급화 전략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존 콩류 가격대가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대를 올리는 것도 고가 상품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처음부터 소수의 소비자를 위해 기획된 제품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컨셉으로 제품 아이디어 있으면 기획안 제출하세요.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든 채택하겠습니다. 단, 공정한 방법과 경쟁을 통해서만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미식품 기밀 유출권은 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고 혹시라도 잘못 알려진 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 마칩시다. 예. 오빠가 기밀 유출권 나 의심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팀 업무로까지 끌어들일 필요 있어? 우리 팀 업무는 내가 결정해. 그리고 너 이러는 거 월권 행위야. 다른 직원들도 팀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아마 고은임씨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걸?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난 오빠가 직원들한테 중심을 잃은 상사처럼 보이는 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기밀 유출권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재검토하는 거니까. 네, 홍준입니다. 장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궁금증만 유발시켜놓고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어제 얘기한 회사요. 죽이고도 싶고 살리고도 싶다는 회사. 단순한 호기심이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홍주민 씨랑 같이 일할 의향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우리 내일 만납시다. 홍주민 씨가 말한 조건의 회사,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대상이거든요. 어디서 뵐까요? 좋아요. 내일 거기서 뵙죠. 네. 지분을 달랬다고요? 아, 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걔 분명히 다른 욕심이 있을 거랬잖아요. 건설 쪽에도 있고 대비 차원에서 분산시켜놓자고 한 소리야. 그거는 그냥 핑계고 당신 약점 갖고 지금 회사를 집어삼키겠다는 거잖아요. 아,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야? 내가 가진 지분 조금 떼준다고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보, 주민 계시면 어떻게 정리하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